그럼 올해 신인 여우상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지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상에는 역시 전년도 수상자인 김혜윤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윤입니다. 작년에 대종상에서 이렇게 신인 여우상을 받았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시간이 빠르다라는 걸 더 체감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불도저에 탄 소녀를 보신 분들에게 김혜윤은 스크린에서도 잘 어울린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대종에서 이렇게 신인 여우상을 주셔서 그 의미가 더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을 대신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었는데요. 수상 덕분에 여러 영화랑 드라마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었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선지없고 튀어라는 드라마로 조만간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불탄소 해영이와는 또 다른 완전 색다른 모습이니까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출연하시는 작품마다 새로운 김혜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방영을 앞둔 차기작에선 또 어떤 연기 변신을 하실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인 여우상 후보자를 만나보시죠.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 조금만 움직이면 니놈들 목이 날아갈 것이야. 세자가 돌아온다 하니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나 보네. 한 번도 임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못 지킬 공약 여러 가지 말고 지킬 수 있는 공약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이순신 있어? 만나면 어떻게 할 건데? 보조야. 어차피 죽을 거 박채린 인생의 기스라도 내야 되잖겠나. 네, 신인 여우상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후보 작품 모두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각기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상자를 발표해 주시죠. 네. 제59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 여우상 수상작은 다음 소희의 김시은 배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시은 배우가 현재 오징어 게임 시즌 2 촬영으로 인해서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대신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음 소희에서 소희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이렇게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였다는 너무 좋은 소식을 듣고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님, 김일현 촬영 감독님, 또 김지현 PD님, 제작사 대표님, 배도나 선배님을 비롯하여 저희 다음 소희의 모든 스태프분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배우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저희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포함하여 다음 소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제가 첫 장편 영화 데뷔작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해주신 대종상 이제 영화제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촬영 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시은 배우는 다음 소희에서 콜센터의 현장 실습을 본 특성화고 학생 소희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죠.
꿈 많고 쾌활했던 소녀가 사회 부조리를 겪으며 고립되고 무너져가는 과정을 담은 만큼 감정선의 변화가 아주 깊은 배역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다음 소희 영화를 계기로 그 다음 소희 방지법이 입법을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이 영화가 주는 영향력도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셔서 아쉬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징어 게임 2면 저희가 또 이해해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연기 활동도 저희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